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지상의 왕은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아, 예.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기에 그건 역시 준비했습니다.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예. 헌데 궁녀들은 어디에? 궁녀들은 어찌하여 그러시는지. 왜? 노는이 염불한다고 궁녀들이 술 좀 따르면 좋겠는데 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넌 하루에 대변은 몇 번이나 놓느냐? 네? 아뢰옵께 황송하오. 황송은 무슨? 괜찮다. 말해라. 아, 예, 3일에 한 번 놉니다. 너는? 하루에 세 번이나 놉니다. 건강한 네가 따라 봐라. 네. 왕은 고개를 들라. 네 번씩 그림 그리기를 즐겨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어떤가? 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주인 없는 빈말은 인간의 고독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리석구나. 아, 예.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입니다. 예,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참.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려. 땅을 접어 달리며 날카로운 검을 바람처럼 휘둘러 천하를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 가련한 사람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술 한잔 받을 일도 아니니 내가 이 병목을 치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마. 전국 도사들에게 전우치를 잡!